오늘의 상금 매치는 기억의 조각입니다. 조각이 맞네, 정확하네. 기억의 조각은 그림 안의 정보들을 기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LED 화면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담긴 그림이 20분간 공개됩니다. 20분? 플레이어들은 그림을 보는 동안 중앙홀을 벗어날 수 없으며 메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림 공개가 끝나면 모두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하나 보다. 5분 뒤 문제가 한 개씩 공개되며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순서를 정한 뒤 한 명씩 중앙홀로 나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에게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네. 총 10개의 문제가 제시되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와. 문제가 제시된 후 1분 안에 정답을 말해야 하며 정답을 맞췄을 경우 정답을 맞힌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 정답을 모를 경우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패스한 플레이어는 보안실로 이동, 게임에서 제외되며 다시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패스가 맞춘 거라고? 넘어가네요. 패스했을 경우 대기자 룸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 해당 문제부터 도전을 이어갑니다. 뒤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제시된 모든 문제를 맞춰 상금 매치에 성공할 경우 최종 상금 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9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패스하여 게임에서 제외됐거나 한 명이라도 틀린 답을 말할 경우 그 즉시 상금 매치가 종료되며 최종 상금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아, 틀리면 안 돼. 그 즉시 모르면 패스해야 돼. 패스해야 되네. 모르면 패스해야 돼. 상금 매치에 실패했을 경우 틀린 답을 말한 플레이어는 피스 한 개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이름을 가야 돼? 제가 제일 못하는 암기가 나와서 일단 너무 당황스러웠고. 룰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내가 찍지를 못하잖아. 저는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초단기 기억 능력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본 영역은 아니에요. 아, 잘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약간 진이 빠져가지고. 기억의 조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LED 화면과 함께 그림 판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보였다고 변방 깔려고 했어. 모두 그림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 와! 왜 두... 야! 와! 이 사람들 최대 상금 5억이라고 했던 게 최대를 붙인 게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돈 주기가 싫구나. 근데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앞에 가는 게 맞아. 맞아. 까먹지 않게 그냥 효율 올리는 게 나아. 아. 그림 공개가 종료되었습니다. 아. 접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 머리에서 날아가지 말아야 돼. 한동안 날아가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머리 붙잡고 있는 중. 기억력 없어질까 봐. 자, 빨리 본인이 왜 온 거 일단 얘기합시다. 손톱을 물어뜯던 사람의 옷 색깔은 초록색. 임산부 중에 모자 쓴 사람의 옷 색깔은 연두색. 주황색이랑 녹색. 근데 모자 있다네. 쓴 사람은 연두색이에요. 그리고 수술 받고 있는 사람은 최송하고 신경외과 뇌수술을 받고 있고 RHA 플러스 A형 진료 감형은 038. 일단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외웠어요. 아니 근데 그럼 시원아 너가 먼저 가라. 그냥 너가 아는 게 많으니까 까먹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맞아. 광범위하게 많이 하니까 누나가 1등으로 가는 게 맞아. 첫 번째 문제에 도전할 플레이어분은 중앙홀로 나와주십시오. 모르면 패스할 거야. 아, 모르면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정확하지 않은 패스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틀리면 게임이 끝나요, 이거. 네. 이시원 씨가 패스를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다고? 와, 진짜 빡세네. 처음 문제부터 패스할 정도 우리 이 얘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왔나 봐요. 이시원 씨, 어떡해. 보안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핵심은 시원이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됐던데. 아, 시원 정확하. 나 상관없어 솔직히. 나는 그냥 쉬운 거 먼저 해. 근데 나는 모르면 패스할 거야. 나 근데 모르면 패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한 게 아예 잘못됐나? 이거는 그러면 뭐 다 패스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네. 우리가 그렇게 적당지성으로 했는데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 다나. 정답입니다. 뭐였을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을 다 페이크로 썼어요. 페이크, 이은걸, 박세림. 감호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호돈. 한 글자 틀리면 그거 떨어져요. 관광약품, 관광약품 대표. 허약.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좋아, 좋아.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아과 과장 의사 이름은 한송이에요. 한송이 소아과? 한송이. 한송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좋아.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환자복이 두 가지예요. 주황색이랑 하늘색. 아, 그렇네. 자, 의사는 의사 수술복은 파란색의 가운이고요. 간호사는 분홍색인데 의사는 파랑이랑 주황색, 하늘색. 주황색, 하늘색. 주 분홍색, 핑크색.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대박이다. 아, 이렇게. 대박이다. 아, 법전이 머리에 있으니까. 아니, 동주한테 맡기고 우리가 완전 지역적으로 왔어야 되나. 로스쿨 괜히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까? 피자 배달. 피자. 배달 온 건 피자. 피자. 정답입니다. 와! 뭐야? 끝내자. 5점 맞았다. 5점 맞은 거 아니야?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